VIP를 모셨는데 그 사진 찍느라 영상 찍느라 환호 안 해주시고 박수 안 치고 그러면 저희가 너무 송구스러우니까요. 우선 긴장하시다가 사진 찍느라 본인 얼굴 놀리지 마시고 네, 셀카모도 찍다가 놀리지 마시고 박수와 함성 잊지 말고 해주시고 그 열정을 보여주신 분께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너무 기억해놨다가 그러면 해주시죠. 자, 모셔볼까요? 이기적인 몸매와 독보적인 카리스마로 가장 최근에 영향력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모셔볼게요. 뚱가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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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정말. 근데, 진짜 많네요. 네, 일단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오셨어요. 지금 여기 오시려고. 네. 방금 왔는데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게임 행사에서도 처음인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지 정말 몰랐어요. 이게 또 연이 돼서 네. 앞으로 또 넷마블의 차기작까지나 아무튼 네. 네, 몸값도 풀리고 게임도 잘 되고 네, 문가리 씨도 더 올라가셔서 네. 저 때문에 네. 오신 거 아니시죠? 아, 문가리 씨 때문에 오신 거예요. 문가리 씨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네, 이 정도입니다. 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는 계세요. 브링솔 레볼루션의 이제 모델로 참여하게 되는데, 소감 먼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게임 광고가 네. 처음이에요. 근데 게임 광고의 모델로 선정이 되어서 처음엔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약간 여전사 같은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아, 카리스마 있어요. 네, 일단 게임 광고 들어왔을 때, 아, 잘 들어왔다. 약간 이랬거든요. 네. 블레이드솔 레볼루션의 매력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모델링을 하고 또 이런 비주얼적인 거를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캐릭터들의 비주얼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어떤 옷을 입었나 해서 네. 오늘도 사실 제가 진찬이랑 너무 다르지만 네. 네? 블랙 아니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일단 진소연이랑 피부 색깔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조금 최대한 비슷하게 네. 시크한 네. 아니 뭐 진소연이 캐닝샵에 다녀오신 거죠. 캐닝샵에 네. 앞으로 리맥을 했거나 그럼요. 네. 자, 근데 혹시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게 저희가 대부분 이제 게임 팬분들이신데 네. 혹시 그 봉하빈 씨가 평소에도 게임을 좀 즐겨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사실은 핸드폰 게임도 한 번도 깔아본 적도 없고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광고를 찍으면서 그래도 네. 게임 광고를 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막 정보를 찾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빠져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 캐릭터 진소연 언니가 너무 매력적. 맞아요. 네, 저도 왠지 시작할 거예요. 인분해요. 사실 이런 분들이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청정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또 불소를 해보기 시작하면 이런 분들이 청정기자가 되는 겁니다. 네. 아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진성은 일단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맞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후기를 보니까 또 SNS에 또 이제 사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네. 제가 올린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하고 올렸어요. 네. 여러분 저 부산 가니까 와주세요. 네, 여기 다 오셨는데. 다 오셨으니까요. 다 전부 다 인스타 팔로워분들이세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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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하진 씨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서요. 혹시 평소에 어떤 스타일의 캐릭터를 선호하시는지. 게임을 떠나서 항상 캐릭터에 좋게 끌릴 때는 뭔가 외형적으로 저는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저랑 닮은 캐릭터? 약간 좀 세고. 생긴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비주얼도 좀. 아, 근데 죄송한데 갑자기 제 머리를 보시고 왜 웃으세요? 아, 갑자기 내 머리를 보고 제 두피를 보더니 갑자기 웃으시네요. 땀 한 번 닦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뭐 대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을 의미가 있나 싶은 게 본인이 블리드솔 레볼의 모델이 왜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진서연까지 그 제정 뭐예요? 제가 그 왜 게임 광고에 발생이 됐냐고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싸움을 잘할 것 같으셔서? 아니, 실제 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네, 아니에요? 네. 저는 그냥 좀 강하고 좀 개성있는 이미지 때문에 발탁이 된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출시 전부터
죄송한데요. 네. 리액션 너무 가식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너무 직접적이라듯이. 너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직 이 친구가 무대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 되게 노릇같이 얘기해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엄청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네, 출시 전부터 문서 레볼루션에 많은 유저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입문자로서 비주얼적인 퀄리티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게임을 누르는 제가 봤는데도 뭔가 굉장히 규모감이나 이런 대작의 느낌이 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야, 이 정도면 게임에 대한 관심 보내요. 정확하게 짧게 가는데 완전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정말 연예인분들 게임 콜라보에서 팬미팅 사연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숙제처럼 해오시는 분들 사실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숙제가 아니라 정말 아니에요. 완전 분위기 몰입하신. 제가 이제 체인팅 하면 화면감이 또 생겨가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게임을 알아야 되잖아요. 게임을 시작하려고요. 그럼 당연히 출시가 되면 12월 6일부터 문가비 씨는 바로 불소 레볼루션을 시작한다. 네. 네. 야, 이거, 이거 인스타에 한번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따랐다. 인증샷. 나 따랐다. 이거 나중에 정식 출시되면 나 설치했다. 네, 한번 딱 12월 6일이었다. 네. 네. 아, 관계자님들 보셨죠? 이 부분 네,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6일에 문가비님의 인스타를.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유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여기 현장에 와주신 팬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정말 많이 와 계시는데 아직 사전 등록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사전 등록에 참여를 하시고 또 불소 레볼루션이 정말 이제 11월 6일에 나오잖아요. 네네. 네.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뭐 이미 지금 뭐 장난 아니에요. 아 여기 다뭐 예. 왜 여기가 짱이에요 지금. 짱이에요. 네. 저 때문입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메인 모델이시고 뭐또 지금 우리 불소 레볼루션 저 넷마블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문가비 씨가 또 퀴즈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경품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보시면은 또, 여기 문가비님 손에 여러분들 드리려고 또 이거 듣고 네. 구글 플레이, 네. 근데 문가빈 씨가 또 이것만 드리지 않아요. 이것만 드리지 않고 2년 거부로 더 드리고 4종 쿠폰 드리고 다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문가빈 씨에게 또 직접 왜냐면 저희가 하는 거는 아유, 재미없어요. 저희는 옆에서 그냥 네, 그냥 제가 네, 저희는 그냥 그 하인처럼 네, 옆에서 이렇게 받들겠습니다. 문가빈님 꼭 찍어서 저분 드리세요. 하면 제가 드리고 배달하겠습니다. 네, 시키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부터 지금부터. 문가빈 씨와 함께하는 불소 레볼루션 퀴즈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갑니다. 네. 잘 들으세요. 2018년 기대작이죠? 넷마블에서 모바일로 만든 블레이드 앤 소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블레이드 앤 소울? 아, 여러분. 정답을 외치실 때는 이구동성 이렇게 똑같이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소 레볼루션이기 때문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레볼루션하고 손을 들어주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요? 아니요. 아니요. 힌트가 나갔죠? 자, 근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자, 어떻게 정답 아시는 분 어떻게? 네. 자, 내리고 어떻게?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레볼루션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정답 문! 집어주시죠. 네, 제가요? 네, 집어주시죠. 아 너무 많아요. 아 원하시면 하인인 제가 가겠습니다. 어느 분이 가요? 배달하겠습니다. 네, 여기 굽신굽신. 자, 아니요. 경품. 아, 주세요. 네, 어느 분, 네, 어느 분께 배달할까요? 네. 아 뭐야? 고르세요. 아, 제가 고를까요? 이게 혹시 네. 이게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자, 게임 하세요. 네, 자 지금 구글 플레이 기프트카드 15,000원권입니다. 네, 15,000원권 문가빈님의 대리 배달을 왔습니다. 네, 배달 대행 왔습니다. 지금 정답자 나왔어요. 아, 나왔습니다. 네. 멋있다, 이쁘다. 멋있다, 이쁘다. 네. 자, 멋있다, 이쁘다. 자, 정답은 아, 이런 거 약하세요? 네, 그런 거 엄청 정답은 꺼내요. 1번 문제 정답은. 레볼루션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발음 좋았어요. 아, 발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멋있다 이쁘다를 또 한 번 더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 좋아요. 아, 네.
네, 자 정답 축하드립니다. 자 팝 이어서 네, 또 있으니까 분발해보세요. 두 번째 문제. Bleeding Soul Revolution 정식 오픈 날짜는 언제일까요? 레볼루션을 쳐야 돼. 레볼루션을 쳐야 돼. 레볼루션을 쳐야 돼. 아, 저 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 네네, 어른분. 아 여성분 네, 네. 가장 커가지고 자 여성 예, 정답은 얘기했던 건데 과연 정답은 12월 6일 정답입니다. 자 대박입니다. 드리고요.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저희는 뭐 나이들 올려야겠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올려주시죠. 네 올릴게요. 올려주시죠 마님. 네, 네 올리겠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의 새로운 소식과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 이거는 좀 집중하셨어야겠어요. 네 알아요? 네. 네, 아,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그냥 손들면 안 되고 레볼루션을 네. 외쳐요. 저기 안경 쓰신 분. 아, 정답. 오~ 아, 네. 어떻게 아셨죠? 블레이드 소울 레볼루션 월드. 네, 이게 공개자분 아니신데 이거 못 해줬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자, 애정 행동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나이도 장난 아니었죠? 이번엔 더 어려워요. 블레이드 소울 레볼루션에도 대표적인 안녕 캐릭터가 있죠. 이미 블스 부스에서도 이 캐릭터로 도배가 되어 있는 저 아니에요. 이 캐릭터의 이름은 자 정답 아시는 분 네 레볼루션 외쳐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 아 이거 재밌다. 네 어떤 분 선택 네 바크게 레볼루션 해보세요.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가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지금 콩콩이, 콩콩이. 콩콩이. 피시셔야죠. 네. 진서연. 아웃다. 정답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전달해드리는 동안 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내보시죠. 네. 다음 문제 갈게요. 블레이딩 소울 레볼루션에서 하늘을 나는 캐릭터의 액션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레볼루션. 다시 내리고 다시 내리고 하나 둘 셋 네 어느 분 네 몇 분 안경 쓰신 분 네 좋아요 어머 좋아 정답은 다시 한번 정답은 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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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자 축하드립니다. 아니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이번에 그럼 멀리 계신 분들 좀 위주로 보겠습니다. 열심히 꼭 껴주세요. 네. 다음 문제. 넷마블 블레이드 소울 레볼루션의 멋있는 공식 사이트가 오픈되어 있는데요. 도메인 주소를 아시는 분? 어렵다. 이거 어렵다. 도메인 주소. 네, 도메인 주소. 네, 자.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네. 이거 아시는 분은 다시 내렸다가 레볼루션을 외쳐주십니다. 자, 하나, 둘, 셋. 많으신데? 저기, 금색 목걸이 하신 분. 오, 야. 정답이었어요. ENS, PNS, 넷마블.com. 네. 오케이, 정답. 야, 어떻게 정확하게. 네. 아이, 경품 하나 더 드리세요. 난이도가 있었는데. 이건 쿠폰 얹어드릴게요.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축하드립니다. 이거 친구랑 나눠주세요. 네.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아, 대단하시네요. 마지막 퀴즈인가요? 마지막 문제예요. 아,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거 다 드릴게요, 인형. 이거 다 아니에요? 아니, 해야죠. 이거 다 드릴게요. 아니, 다 드릴게요. 아, 마지막 문제. 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되게 어려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갑니다. 블레이딩 소울 레볼루션에서 이념에 따라 나뉜 두 개의 세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세력은 무엇일까요? 자 내렸다가 내렸다가 자 마지막 문제고요. 구글 기프트 카드 15,000원권에 샀었어요. 아 네. 이거 전체다. 자, 이거 전체에 인형 5개 인형 5개 인형 5개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그 정답 맞추신 한 분께 네 인형 5개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레볼루션을 외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마지막 문제예요. 어제 세력전을 봤으면 네. 알 거예요. 그렇죠.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네. 자, 내렸다가 하나, 둘, 셋! 어느 분 드릴까요? 골라주시죠. 아, 어떡해. 다섯 명 고를까요? 네네. 다섯 명 한 분씩? 네. 아니야. 다섯 분을 고르신다고? 아, 괜찮아요. 다섯 개 있으니까요. 네. 네. 더 많이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너무 죄송해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 네. 손 드신 분 다 가위바위보.
와! 아,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좋습니다. 자, 자 가위바위보 하죠. 일단 저의 전문이에요. 아, 그래요? 저랑 비기거나 지면 저하고 비기거나 진심으로 내리고 저한테 이긴 사람만 손을 들고 계십니다. 저쪽 손 들고, 손 들고 마지막 문제는 정답은 자, 보시면은 무림맨과 홍청년인데요. 그분 아니라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로 네, 알려드리고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께 드리겠습니다. 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자, 주먹 내리고 가위 내리세요. 주먹 내리고 가위 내리세요. 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자, 고재기 내리고 가위 내리세요. 오, 고재, 몇 풀 없어요, 몇 풀 없어요. 네, 네, 자, 네, 몇 풀 없어요. 몇 풀 없죠? 자, 네. 자, 나갑니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주먹, 네, 주먹, 주먹 빼고 다 내리세요. 네, 주먹 빼고 다 내리세요. 주먹 두 차다. 3대1이야. 네. 3대1. 네. 주먹 빼고 다 내리세요. 내리세요. 가위, 스피터지 하지 말고. 자, 내려, 내려. 가위 내리시고, 네. 가위 내리시고. 가위 내려. 자, 자 주먹 3명. 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자, 고지기 빼고 다 내려. 고지기 빼고 다 내려. 자, 자, 두 명이요, 두 명. 두 명, 두 명입니다. 두 명. 자, 두 분 중에 과연 누가 될지. 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자, 자, 이러면 두 분 다 속기 때문에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정답은 알려드렸거든요. 자, 정답은. 근데 정답 틀려. 정답은 이모라.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네, 아쉽다. 예, 인형 만드는 거 모르겠습니다. 야, 저희가 다 세팅을 해놨는데. 네. 자, 정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자, 근데 아까 그 지신 분한테 기회 드려야죠, 그러면. 네, 지신 분. 네. 정답! 다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앞쪽으로. 무대 앞쪽으로. 네. 정답을 드렸는데도 아쉽네. 네, 저 학생 평소의 수업 태도를 알 수 있는 아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무림맨과 홍천교 지금 잠시 후에 세력전 진행을 할 텐데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뭐 공부처럼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즐기면서 게임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해 하고 계신 우리 무대 문가비씨 네, 저희가 이제는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바쁜 일 중에 저희가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오래 또 계신 거예요? 사실 보통 이렇게 네. 이런 생각들이 오시면 보통 5분 이상 안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명품도 가져오시고 시간도 많이 주시고 네, 악수 한 번만 하시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아까 등장하셨을 때처럼 문가비 씨 퇴장하실 때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리고요. 저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 게임 너무 하지 마시고요. 아닌가? 인사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 화면을 제 뒤통수로. 네, 제 죄송해요. 여러분 게임. 계속하시고요. 밤새서 하시고요. 적당히. 적당히가 어딨어요? 네. 마구마구하시고요. 네. 저도 이제 유통자로서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제가 닉네임까지 정했어요. 아, 그게 뭐예요? 초코비. 초코비. 인스타에 비슷한. 네. 초코비. 막 길거나가 초코비 이름이 떠있으면 네, 네. 좋아요. 도와주세요. 게임 좀 마시고. 네, 게임 좀 마시고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가비 씨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세력전을 진행해 보기 전에 이미 뭐 진설 모델로 이제 문가비 씨가 이제